형 온다, 형 온다. 김병문! 김병문! 정말 반갑습니다. 뭐라고 신호를 주는데, 아, 뭐라고 하시는 나도 몰라. 아, 이러고 있다가, 아, 이제 뒤집어서 트래킹 써야지. 뒤집어서 트래킹 쓰려고 부르겠다 봤는데, 2017년이야. 어? 트래킹 못 쓰겠다. 바로 폈지. 바로 피고, 바로 이제 주고. 진짜 어떤 그림이 진짜 기대된다. 아, 보고 싶다. 오빠 진짜, 진짜 멋있었어. 난 눈물 난 게 처음이야. 이런 거 보면.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오빠 진짜 미션 성공 축하드려요. 정글의 법칙이 저한테 큰 선물을 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점프를 할 수 있게, 저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1차 도전 저는 이뤘습니다. 한번 정말로 들어가시죠. 응. 지금 말라온 게 한번 들어가시죠. 우진이는 아까부터 들어가겠다고.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지난 1년간 경만족장과 정법 제작진이 염원하며 준비했던 그레이트 블루홀 스카이다이빙 도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어의 이미지는 흉폭하고 잔인한 식인상어, 한마디로 조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어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 교수입니다. 상어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특히 일부의 상어들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좀 과대하게 그 상어가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상어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400종의 상어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람을 공격하고, 대부분의 상어들은 사람이 접근하면 그의 몸을 피하는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샥스핀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상어들이 1년에 거의 1억 마리에 가까운 그런 상어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샤크 엔젤스, 상어 수호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상어와 같이 헤엄치는 사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상어는 참 온순하다,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할 생명체다,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글의 법칙 경만족의 인간과 상어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상어가 꼭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참 우리 인간과 친숙한 생태본류에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될 귀중한 생명체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자, 보면서 여기가 사실 리프 상어, 굉장히 아름답고 온순하면서 사람들과도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어인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신호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상어에 대한 수신호는 뭘까?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뿌리죠. 상어에 대한 수신호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예요? 아. 상어를 서로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하면 상어가 있다. 예스. 그렇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상어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